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세속을 어지럽게 하는 반풍수가 많습니다. 오늘 반풍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한 내룡과 자청룡, 우베코가 아무리 좋아도 배철에 기록된 황천살 또는 인신사의 파에 제열되면 흉지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조선 왕릉이며 황천살에 안장되어 있는 제8대 왕 예종과 계비 안순 왕후의 창릉이다. 예종의 창릉 간자곤양 경파에 안장되어 있는데 풍수학 서적을 보면 간자 경파는 황천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 즉위년 당시 대왕 대비는 음양지리설을 전부 회수하여 폐기했다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조 당시 왕릉을 조성할 때에는 삼정승이 도감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최고 풍수자들과 선정된 삼정승이 왕릉 조성할 터를 답사하여 길지를 찾았고 이를 왕에게 고하여 윤허를 받아 능을 조성하였다. 계비 안순 왕후는 청주 한시 부원군 한백륜의 딸이며 연산군 4년 12월 23일에 승하하여 이곳 고양시 용두동에 안장되었다. 안순 왕후 능은 간자, 곤양, 경파, 황천살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를 보아도 조선조 당시나 요즘이나 반풍수자들이 폐철 보는 법과 풍수학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고 세속을 어지럽게 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파주시 봉일천리에 예종의 비 장순 왕후가 안장되어 있다. 장순 왕후는 청주 한시 영의정 한명회의 딸이며 세조 7년 12월 5일에 승하하여 이곳에 제열되었다. 장순 왕후 공릉은 권자, 손향, 병파, 황천살에 안장되어 있다. 공릉과 창릉의 거리는 약 15km인데 예종의 창릉도 황천살로 안장되어 있으며 예종의 비 공릉도 황천살로 조성되어 있으니 역시 반풍수자들의 소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격암 남사고 부친묘인데 명당이라고 하여 구천십장을 하였다는 터이다. 경자 갑향 인파로 제어를 하였는데 풍수학 서적에 인신사의 파는 장손이 무후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반풍수자들이 풍수학과 폐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언변이 좋아 오늘날까지 세속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비문에 9번 전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풍수학을 연구하는 자는 이곳 산 내룡과 자청룡, 우베코를 한번 답사하여 보면 풍수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벽암 남사고는 역학,
감려, 천문, 지리, 관상, 복서 등을 통달하였다고 하였으나 부친의 묘를 구천십장을 하였으나 흉지에 안장하여 실패하였다. 역시 반풍수였기 때문이다. 풍수학은 아무나 통달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주시 오방리 계자 정량사파에 호정하룬 선생의 부모와 조부모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데 계자 사파는 풍수학 서적에 장손이 절손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정하루는 이성계가 계롱산 기슭에 도읍을 정하여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을 당시 하룬이 이성계에게 고하기를 이곳은 산이 건방에서 오고 물이 손방으로 가니 흉지라고 하여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호종 선생의 묘는 진주시 오방리 부모님 묘 좌측 100m 하에 안장되어 있는데 역시 계자 정량사파이다. 역시 반풍수가 사파에 제열하였다고 본다. 조선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풍수자 대부분은 반풍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풍수자의 후손 대부분 큰 인물이 출생한 기록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의 유골을 명당에 안장하여 그 음덕으로 후손들이 번성하여 부와 기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길지를 찾고 있으나 오히려 반풍수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명당에 안장되려면 먼저 적덕을 많이 쌓으면 풍수학을 통달한 자를 만나 길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악행자는 반드시 반풍수를 만나 흉지에 안장된다고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